KDM 뿍. 안녕, 엘리예요. 오늘 엘리의 이야기는 예쁜 말을 써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오늘 완전 대박 아이템을 가지고 왔지. 이거 한번 볼래? 멍미, 멍미, 빨리 보여주삼, 빨리 보여주셈. 기다려봐, 기둘기둘. 자, 이거 보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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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대박 사건, 대박, 대박. 이거 멍미 완전 꿀잼 아니여, 꿀잼. 하하, 그러게, 이거 완전 꿀잼이다. 이거 우리 빨리 맛보자.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냠냠냠냠냠. 헐, 대박 맛있다. 아, 그럼 나도 나도. 냠냠냠냠냠. 헐, 대박이네. 그치, 얘들아. 이건 바로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헐, 꿀잼? 이게 한국어야, 외계어야? 야, 차우즈, 차우즈, 어제 엘리 동화 봤냐? 완전 꿀잼이지 않았냐? 아, 아니, 완전 허니잼이었는데.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엘리 완전 재밌지 않았냐? 야, 넌 멍미, 넌 낄끼 빠빠. 넌 낄낄 빠빠. 낄낄 빠빠? 낄낄 빠빠가 뭐야? 낄낄 빠빠가 뭐야? 누구세요? 허허허, 나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다. 근데 엘리, 넌 무슨 일이니? 뭔데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있는 얼굴이야? 세종대왕님, 다름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자꾸 엘리가 못 알아듣는 말만 하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렇구나. 엘리가 그런 걱정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알려주겠다. 네?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밑에 계셨군요. 제가 내려갈게요. 슥슥슥슥. 뭐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 앞에서 멋진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자, 우리 차우즈랑 페이페이, 그동안 외운 거 다 기억하고 있죠? 화이팅, 화이팅! 페이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얼른 발표해야지. 부모님들 계신데 뭐하고 있는 거야? 참, 페이페이 지금 뭐하냐고. 발표를 해야지. 왜 이상한 소리만 내고 그러는 거니 페이페이. 어머머머머머머, 우리 아들이 지금 왜 저러지? 여보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저럴까요? 네? 우리 아들이 지금 조금 떨려서 그런가 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떨릴 수 있지, 그렇지 뭐. 어머머머, 그거 완전 당신 닮았네요. 어머머머, 무슨 소리라고 그래? 아무튼 아무튼, 우리 아들 페이페이 화이팅, 잘해라. 꿀꿀, 이상하네. 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지? 이상하다. 답답해, 답답해. 어머님, 아버님, 오늘 우리 페이페이가 많이 떨려서 말을 잘 못하네요. 우리 페이페이 원래 엄청 잘했었는데. 그렇지, 페이페이? 부모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멋진 모습 기대해 주세요. 어서 돌아가세요. 아이고 참, 페이페이, 너 연습 때는 잘만 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니? 아이고 페이페이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선생님이 제대로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주지. 너 자꾸 장난칠래 선생님한테? 응?
얘들아, 너희들 지금 말 못하니까 답답하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세종대왕님이셔. 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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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내가 마법을 걸어주겠어. 뿅! 뿅! 우와, 세종대왕님이 마법도 하실 수 있어? 어? 우와, 우와, 나 이제 다시 말할 수 있다, 꿀꿀! 나도, 아하! 우와, 나도 이제 다시 말할 수 있다! 신난다! 근데 누구지? 저렇게 빨간 옷도 있고 모자는 또 이상하게 썼고 누구세요? 꿀꿀, 누구세요? 나는 우리말을 만든 세종대왕이다. 너희들 말을 못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지? 꿀꿀, 그럼요. 말 못하는 게 이렇게 답답한 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소중한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지. 너희들이 헐, 꿀잼, 허니잼 이런 말을 쓰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준 것이다. 꿀꿀, 그거 헐, 꿀잼, 허니잼 이런 거 그냥 재미로 한 건데.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을 계속 쓰면 순수한 우리말이 자꾸 사라진단다. 이제부터 그런 말을 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알겠느냐? 꿀꿀꿀꿀꿀꿀꿀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신 저희 말 못하게 해주시는 건 아닌 거죠? 꼭 그런 거죠? 그래, 그 약속만 잘 지켜준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벌을 다시 주지 않겠노라. 알겠느냐? 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세종대왕님. 꿀꿀꿀, 꿀잼. 죄송합니다. 저도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친구들, 요즘에는 재미나고 신기한 말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예쁜 우리말을 잊어선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